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조은이 잠만 자고 용왕은 기도만 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조은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래요? 잠 깨거든 전화하랬어. 핏줄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주고받는 거 없어도 서로 끌리고 애틋하고 가슴 아프고. 조은이 많이 아팠대요. 아픈 내내 부용화 생각했대요. 불쌍하고 가엽고 미치도록 보고 싶었대요.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부용화 죽을 결심이에요. 짐작하고 있어. 보살이라는 여자가 그러는데 저렇게 신당문 닫아버리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대요. 자기 자신 주체 못해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물속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게 정말이야? 조은이한테 생모 누군지 알려줘요. 그건 결과적으로 알게 될 텐데 일을 당하고 나서 알게 되면 가슴에 한 맺혀요. 용화가 원치 않아. 그건 부용화 욕심이지. 부용화가 못하면 우리가 해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초원이 생각해봐요. 내가 초원이라도 세상 원망할 것 같아.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소리 들어봐야지. 나 말고 당신 입으로 알려줘요. 더 늦기 전에 서로 끌어안고 울 수 있을 때. 여보.